윌리엄, 벤틀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소원을 빌 건가? 혹시... 자, 지금 이 노래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웃고 있나요? 여름날에 듣는 윌리엄과 벤틀리의 크리스마스 캐럴, 사랑스럽죠? 윌 벤저스, 샘 아빠와 함께합니다. 특집, 샘 아빠는 육아 왕! 슈퍼맨 국민 아빠 샘 해밍턴. 와, 저랑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 있어요. 뭐요? 자꾸 라디오 들어보니까 철 벤저스 자꾸 언급하잖아요. 네네. 그 원조가 윌 벤저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원조가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사실 원조는 어벤져스 아니에요? 잠깐만, 윌벤져스도 잠깐만. 아, 그거 외국판이고 한국판은, 국내판은 윌벤져스.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도 윌벤져스 따르는 게 우리 어벤져스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나도 처음에 급 당황했는데. 네, 그죠. 이거 법적으로 싸우면 우리 윌벤져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절대 법적으로 아니고요. 아니, 제가 자주 또 방송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네,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그런 캐릭터인데 얼굴 지금 시뻘개졌어. 유머로 던졌는데 제가 너무 막 크게 나왔죠.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막 윌리엄과 벤틀리가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 들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는 치웠죠? 아, 그러면. 예. 네. 아니, 때마다 윌벤 위해서 해주는 이벤트 뭐 있었어요? 뭐 있어요 지금? 일단 크리스마스 무조건 하고 부활절도 하고 뭐 생일 다 하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조금 또 특별하게 하거든요. 부활절 뭐 이렇게 그 해피 이스터 달걀 이런 것도 다 하고 그 초콜릿 달걀 같은 거 다 아침에 숨겨놓고 진짜 크리스마스에 뭐 산타 할아버지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뭐 사슴 위해서 주미도 해주고 그렇군요. 아, 근데 지금 이런 문자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쌤이랑 이거 혹시 절친인가요? 0723번님이 쌤, 철가루는 나라고 최고 애청자인 프로에 너가 나올 줄이야. 애들 학교에 다 넣어놓고 경건하게 앉아서 잘 듣고 있다. 파이팅. 0723번님 문자가. 저는 우리 와이프. 오! 아, 그래요? 예,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쌤의 와이프가 지금 우리 철파엠을 듣는 청취자 철가루. 예, 오늘 솔직히 같이 출연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침에 애들 데려다주고 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만 나올 수 있네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우리 유미 씨. 네, 맞아요. 유미 씨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같이 애들하고 다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그 벤틀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광고나 이런 선전이 있잖아요.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아, 선전이요? 예. 몇 살이에요? 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쌤한테 나도 가끔 광고를 선전이라고 그럴 때 있거든요. 예. 쌤한테 한국 이제 몇 년 됐죠? 지금 사는 지 20년 됐지만 처음 왔을 때 98년대였으니까. 그럴 때는 선전할 때였죠. 예. 네. 아니, 지금 학교 갔을 때요? 지금 학교 갔나요? 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쌤 아빠 어때요? 아침부터 직접 해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좀 간편식으로 뭐 요거트, 뭐 시리얼 먹고 막 그래요. 그거를 쌤이 해줘요? 아니면 엄마가 해줘요? 뭐 거의 그냥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알아서 직접 먹어야죠. 알아서 직접 해먹게 돼 애들이? 네. 그렇군요. 뭐 우유 부어놓고 시리얼 부어놓고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다 컸네 다 컸어. 아니 독립 빨리 시켜야죠.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윌벤저스가 2022년 1월 방송을 끝으로 5년 2개월 만에 슈도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예. 윌벤 근황을 궁금해하는 랜선 이모 삼촌들이 아주 많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쌤 아빠가 알려주는 윌벤 근황 이거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대신 물어보면 일단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탁을 할게요. 준비되셨죠? 예. 소식해 주세요. 자, 윌리엄과 벤틀리 올해 몇 살 됐죠? 윌리엄 7살, 벤틀리 6살. 한글 이름 있죠? 예.
아, 윌리엄 정태영 그리고 벤틀리 정우성. 키는요? 지금 슈돌 막빵때보다 몇 센치쯤 더 컸어요? 아, 윌리엄은 한 115, 벤틀리 한 108. 다 외우고 있군요. 윌리엄 SNS를 보면 요즘 한글 공부에 푹 빠졌던데 네. 이런 글자를 읽고 쓴다고 아빠도 놀랐던 한글 단어가 있나요? 제껴. 와, 제껴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자, 먹방 요정 벤틀리 요즘은 뭘 제일 잘 먹어요? 어제 거기 그 전국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빠 껌딱지 윌벤이 가장 최근에 샘 아빠한테 친 엉뚱하지만 귀여운 장난이 있다면 다섯 글자로? 패스. 아, 이건 패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장난은. 네. 일단 우리 윌벤의 한글 이름. 오, 엄마 성을 따서 윌리엄은 이제 정태호? 예. 오, 그리고 벤틀리는 정우성. 예. 거의 그 리키 킴 있잖아요. 리키 킴 그 아들은 한국 이름 태호예요. 태호.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청시하고 태호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뭐 외국 사람도 쉽게 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태호. 예.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첫째 태어났을 때 태호로 해도 되냐고 했더니 오케이. 오케이. 벤틀리 그, 한국 이름 좀 힘들었어요. 정우성. 예. 이거 그, 정우성 전 허락 받았어요? 아니요. 이것도 되게 힘들게 지었어요. 원래 뭐 정신력, 정바지, 정기줄, 정수리 뭐 아이고. 이렇게 다 나왔어요. 예능이나. 예. 그랬는데. 근데 정우성 그래도 정우성 씨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정우성 씨 혹시 알고 있나요? 벤틀리 이름 정우성?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에 그 슈돌할 때 한번 소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름 비슷해서. 그렇군요. 네. 그럼 밖에 나오면은 어떻게 우성아 이렇게 불러요? 태호야? 아니요. 그냥. 저 한 명도 안 불러요. 그 원래 그 장모님하고 장인 어른에서 그 한국 이름 좀 편하게 쓰라고 그 다 했는데 둘 다 그 윌리엄 벤틀리만 부르더라고요. 아 윌리엄 벤틀리 네. 그렇죠. 아 지금 뭐 쑥쑥 크고 있는데 아까 키도 115, 100 8 다 외우더라고 아빠가. 예. 예, 많이 컸죠 지금. 엄청 컸어요. 7살 6살이고 예, 지금 발 사이즈도 180, 170이요. 에? 발 사이즈가? 예, 180, 170. 그렇군요. 예. 와, 근차이 안 나요. 예. 자, 그리고 아까 한글 공부에 푹 빠졌는데 이런 단어 안다고 했는데 제껴라고 했는데 제껴라는 게 어떤 제껴 말하는 거예요? 거의 그 운동할 때 아이스하키 할 때 그 상대방 선수 그 수비하고 있을 때 체껴 체껴 이렇게 그 선수 이렇게 체껴서 이 그 골 넣으려고 그 계속 제가 그 응원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에? 그래서 들었군요. 와이피 옆에서 아니 무슨 체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윌리엄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알고 있어 정확히 네, 알고, 상대방을 제끼고 가는 걸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껴 영어로는 뭐예요? To move or to get around, to move around, to get past them. 확실해요? To get past someone. 한번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갑시다. 네, 영어 의심이 가지. 제가 무슨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뭐 확실하냐고. 아이고. 아 그리고 청국장 우리 나지님이 청국장 크크 대박이네요. 저도 성인이 돼서야 먹기 시작했는데 아니 어떻게 6살 7살이 청국장을 먹죠?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봤나요? 그 우리 와이프 청국장 좋아하니까 벤틀리 그래서 그런 건지 청국장. 벤틀리 약간 어르신 입맛이고 윌리엄은 약간 외국인 입맛. 아 그렇군요. 확실히 갈려 있는데요. 둘 다 나뉘군요. 어제 윌리엄은 생선만 먹고 벤틀리만 청국장 먹었어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윌벤저스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 곧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6월 23일입니다. 자, 지금 애니메이션 포스터 바로 보는 라디오 띄워놨습니다. 그림체가 거의 뭐 실물이랑 똑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뭐 나 홀로의 집 같은 거 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애니메이션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도전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도 윌리엄과 벤틀리의 애칭 윌벤저스네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약간 그 둘 다 그 약간 슈퍼파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윌리엄은 동물들하고 소통하고 벤틀리가 그 엄청 힘이 센 친구인데요. 이거 약간 팬타시 영화로 아빠랑 어디 놀러 가다가 뭐 이런 다양한 일 많이 생기고 거기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해밍턴 가족한테 선물 같은 작품일 텐데 내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네. 예, 저와 함께. 함께. 앞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게 평생 남잖아요. 그렇죠. 네. 윌벤의 반응은 어때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영상 보여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다 마쳤고요, 녹음은. 예, 네, 녹음 다 했어요. 그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녹음 못했고 저만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연기력이나 이렇게 조금 떨어지니까 아이들은 조금 힘들고. 네. 예, 네, 저만 했고 그리고 성우들은 다 그 윌리엄하고 벤틀리 역할을 맡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여기까지 나눠봤고 그리고 또 다른 근황 중에 요즘 벤틀리가 푹 빠져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던데 그럼 여기서 노래 퀴즈 드릴까요? 지금부터 6살 귀여운 벤틀리가 가사 없이 흠뻑 취해 부르는 이 노래가 뭘지 잘 듣고 곡목과 가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벤틀리 커버곡 주세요. 일단 벤틀리가 부른 이 노래 샘 아빠는 뭔지 알 텐데 벤틀리 예. 최애 가수인가요? 아, 그 시절에 그랬는데요. 최근에 조금 바꿨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예. 예. 오, 박성아님이 와 크크크 귀엽다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벤틀리가 부른 이 노래의 정확한 곡목과 가수를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몇 분 뽑아서 극장판 윌벤져스 예매권 쏠 거고요. 4부 시작하면 애니메이션 윌벤져스 예고편 바로 들어볼게요. 자,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트랜드 덩크니어 아침에 파워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FM good for you 너네가 무슨 히어로라고 그래? 우린 진짜 히어로야! 안 돼! 아빠! 친구와 아빠를 구하기 위한 윌벤져스 출동이야! 특급 작전이 시작된다! 예제! 극장판 윌벤져스 수상한 캠핑 대소동 6월에 만나요! 특집 샘 아빠는 육아왕 윌벤 아빠 샘 해밍턴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애니메이션 윌벤져스 예고편 들어봤잖아요. 자, 샘 아빠 목소리 여러분 잠깐 들었죠? 아빠 역할 이거 직접 연기한 거예요? 예. 오랜만에 연기해보니까 어땠어요? 솔직히 오랜만에 연기하는 것보다 그 목소리 더빙한 자세가 그 자체가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거 제가 이렇게 제대로 된 거 맞춰야 되죠. 예, 맞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그 뭐가 넘어질 때 이렇게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호흡 다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한 5일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녹음 여러분 그 박자 정확하게 다 맞춰야 되거든요. 입모양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상태가 또 가다가 이렇게 그 장기니까 그렇죠. 또 쉬었다가 그 다음 나와서 또 하고 맞아 예. 아, 고생하셨네요. 애니메이션에서 윌벤져스가 아빠를 이제 구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윌벤이 아빠를 도와주고 구해준 적이 있나요? 구해준 적은 아직 없어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솔직히 아이들 구해주는 역할은 그거 당연하지만 아이들은 아빠 구해주는 일은 없었으면 진짜 합니다. 이게 또 이제 또 진짜 아빠의 마음이 또 그렇군요. 특집 샘 아빠는 육아왕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샘이 지금은 이제 육아왕이지만 윌벤이 태어나기 전엔 호주형으로 불렸죠. 예, 예. 예 우리가 깜깜할 뻔했는데 호주형. 예. 그때 여러분 음원도 냈었는데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난 누군지 아니 그 호주형 난 이태원이장 이것저것 걸먹 모르는 것은 없지 한남동 끝 녹사평쌋 여기가 이태원이다 오늘 밤 우리 만나자 우리 오늘 밤 만나자 쌤도 지금 보는 날이 보고 계세요?
아유, 우는 거예요 아니면 눈을 감으셨는데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진짜 오랜만에. 제목이 뭐죠? 그 이태원 이장님입니다. 이게 음원 언제 낸 거예요? 아, 결혼 이때, 전에? 예, 결혼 전 13년 때 냈던 것 같아요. 예. 예. 야, 이때 이태원 이장님까지 낸 걸 보면 결혼 전 호주형 시절 예. 제일 잘 가던 동네가 이태원이었죠. 예, 저희 그 해방촌에서 살았으니까. 그쵸, 이태원에 살았었어요. 예, 거기서 늘 거기 뭐 그 놀이터였죠. 누구랑 그때 자주 갔죠? 그때 뭐 저희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예, 그 호주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 스캇. 스캇. 저랑 예. 그 나 혼자 산다 같이 집에 와줬던 스캇 친구. 예. 저도 뭐 호주 형인 우리 쌤입니다. 가끔 보고 했었잖아요, 우리 이태원에서. 예. 저 친구 경리단 길에서 살고. 예. 경리단 지금 해방촌 이태원 얘기하는데 그 이태원의 매력이 뭡니까, 쌤님부터? 아이 그때는 솔직히 조금 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장 큰 매력이었고. 약간 외국에 와 있는 느낌 아니에요? 예, 아 우리가 느꼈을 때는. 예, 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외국 가는 느낌 아니고 그냥 집 생각이었죠. 이거 호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간 느낌이고 그쵸. 외국 분들은 고향이 온 느낌이네. 예, 그렇죠. 그러면 쌤. 요즘 쌤 아빠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은 어디예요? 제일 자주 가는 곳은 뭐 특별히 없는 그 사는 동네 연희동이니까 연희동, 연암동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술도 가끔 먹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먹고요. 아. 이게 아빠 되다 보니까 이거 친구들은 잘 안 만나고 만나면 뭐 다른 뭐 학부모 뭐 다른 그 어른이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나고 야. 집 있는 시간 확실히 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 아빠들은 집에서 좀 가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또 같이 술도 같이 마셔주고. 저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일 안 할 때 그렇군요. 그래서 전 취미 생활은 지금 좀 없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뭐 많은 아빠들 또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바뀌다니 본인도 놀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 옛날에 이태원 살았을 때 그 매일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한잔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냥 집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솔직히 저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도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에? 근데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도 일찍 이혼하고 막 저도 외뚱이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제가 그 약간 대리만족? 제가 어렸을 때 못 받았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우 진짜 유광 우리 쌤 해밍턴 멋집니다 진짜. 근데 쌤이 2002년부터 쭉 한국 생활했잖아. 그 20년 됐다고 했으니까. 예, 예. 영어보다 사실 한국어를 더 많이 쓰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혹시 예. 영어 많이 까먹어서 영어 한국어 2개 국어가 아니라 영계 국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너무 영계 국어 어디 있어요? 그럼 아니 그럼 한마디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영어를 쓰기도 하죠. 아 쓰죠. 예. 아내랑 유미 씨랑도 영어 쓰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럼 어디서 영어 써요? 자, 애들하고 영어 쓰고. 아. 그리고 뭐 어머니랑 뭐 호주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도 당연히 영어 쓰고. 그렇죠. 그 예, 영어 쓸 때 또 많긴 많아요. 외국인 친구들도 있고. 아, 우리가 왜 쌤이부터는 영어를 아예 안 쓴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근데 평소에 한국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많이 쓰죠. 예. 그러면 지금 혹시 너튜브로 보는 라디오로 예. 우리 윌 벤저스 해외 팬들이 또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영어로 한번 인사 한번 쫙 해주신다면요. 영어 그 아까 애니메이션 개봉한 얘기가 쫙 다.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Hi to all the viewers all around the world. This is Sam Hemington. I'd like to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watching today's show. Of course, we appreciate all your love, all your support from all over the world. We've got a movie coming out on the 23rd of June here in Korea, the Will Benjes animation. So if you get the opportunity, check it out. Once again, thank you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and we appreciate all of it. 호주 분 많네요. 예? 왜요? 예. 억양 때문에 그렇죠. 그 호주 액센트가 있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액센트. 근데 내 호주 친구들은 그 말할 때 억양은 그렇게 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라고 호주 들어가면 엄청 세져요. 아, 호주 들어가면 지금 예. 뭐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죠?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냥 그 외국
밖에서 계시는 그 팬 여러분들한테 어? 뭐 감사하고 사랑해줘서 응원해줘서 늘 감사하고 뭐 6월 23일에 애니메이션 나오니까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6월 23일 제 생일날 개봉을 하네요. 아, 잔치네요, 잔치. 잔치라는 단어를 쓰다니요. 그래서 6005번님 이런 문자 주잖아요. 왜 어색하죠? 그 쌤 형이 영어를 하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 우리가 워낙 많이 봐서 그래요. 저도 가끔 어색할 때 있어요. 류인혜님 문자 한번 보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듣고 있어요. 쌤 나오니까 괜히 친근하네요. 정말 응원해요. Thank you and g'day. 아하. 마지막 그 그래 이거 뭐죠? G'day. G'day. 그 호주의 그 전통 인사예요. Good day. 좋은 하루. 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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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드니라고 했지만 우리 쌤의 밑에는 고향은? 멜버른입니다. 예. 2288번님 문자 한번 더 보시겠어요? 샘 형이 나오더니 너무 반갑네요. 저도 호주 형, 샘 형 수염 보고 길러봤는데 샘 형만큼 올리진 않더라고요. 샘 형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이건 늘 고민이에요. 미래 할까 말까? 가끔 한국 분들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막 특별히 어르신들은 가끔 그럴 때도 있고요. 문화 차이죠. 예, 그런데 그렇죠. 호주 분들은 이렇게 면도 안 하고 수염 길면 뭐라고요? 요즘은 남자들은 수염 안 길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예요 호주에서. 이게 굉장히 남자답다. 이렇게 털보들은 남자답다. 아니 한국말 뭐 어디서 배웠어요? 털보, 잔치, 선전. 아니 저 그냥 그 아는 형들한테 배우고. 우리 85세 엄마 대사 영철아 잔치, 선전 네. 지금. 그 처음 배웠을 때 솔직히 어학당보다 그냥 그 아는 형들한테 배우고 막 그랬어요. 아 우리 호주 형 샘 해밍턴 이제는 육아왕 샘 아빠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어서 샘 해밍턴의 육아왕 모먼트 이거 한번 짧게 또 들어볼까 하는데 윌리엄과 벤틀리가 서로 다투어서 샘 아빠가 눈 맞춤으로 화해 짓기는 장면이에요. 이거 주세요. 서로 안 보이니까 어때? 좋아.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어? 응. 너 나와 혹시 살 수 있어? 응. 너 둘이 대화할 시간 줄 거야. 서로 보면서 답답하고 화나는 일도 얘기하고 미안한 얘기도 하고 이 벽은 문을 두드리지 말고 아빠 통해서 얘기하지 말고 둘이 서로 얘기해 알겠어 근데 아까 근데 왜 혼자 산다고 했어? 아니 나 조금 화났어 왜 화났어? 아까 뽑았는데 도망갔잖아. 뱀 형아 없이 못 살지? 못 살지. 미치겠다 진짜. 이채영이도 너무 귀여워요. 뭐 귀엽다 못해 막 사랑스럽고 깡 진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인데 형아 없이는 못 살지 이런 말을 들으면 쌤 아빠 마음이 어때요? 저는 일단 약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늘 얘기한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둘 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같이 평생 가는 거라고 이거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가끔 보니까 형제들은 나중에 사이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엄마 아빠 없어도 너 둘 다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군요. 아니 0444번님이 문자 보세요. 사랑스럽다. 유유. 나 없이 살 수 있어? 크크크. 그러면 육아왕 샘 아빠의 윌벤져스 화해시키는 최고의 팁이 있다면? 꿀팁. 우리 집에서 무슨 일 생겨도 무조건 서로 맞춰보고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뽀뽀까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화해했다고 인정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또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네. 오. 네. 지금은 그거 내가 자 사과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고 있어요. 서로 조금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아 그렇죠. 사과해 하면 이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고 뽀뽀하고. 서로 좀 이 스킨십하면 조금 더 진정성 느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사랑하는 윌벤이라도 이거는 절대 못하게 한다 있다면. 이건 절대 안 돼. 아직은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고. 예. 그럼 이거 있어요. 윌벤이 말을 잘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예. 아, 엄마 아빠도 말 조심해야겠다 싶을 때 있나요? 어, 많죠. 어. 그냥 지금 앵무새 같은 시절이에요. 지금은 다 따라하고. 예. 막 말하면 바로 따라하니까. 이 자꾸 아이들은 또 없을 줄 알고 뭐가 말하다가 어. 뒤로 보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 애들은 또 상상길 수 있는 어. 그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부활절 때도 있고 너무 늘 조심해야 돼요 솔직히.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진짜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는 뭐 잘 안 싸워요. 아 유미랑 안 싸워요?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아까 보니까 본인이 철파임 나오겠다고. 아 뭐 나오고 싶었는데 그 지금 그 뭐 못 네. 나왔으니까 좀 섭섭해서 그럴 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아까 드렸던 노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요즘 벤틀리가 푹 빠져서 부르는 노래의 곡목과 가수를 맞춰 달라고 했었죠. 다시 한 번 더 들어 볼까요? 자, 지금 도착한 답들을 쭉쭉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3212번님 볼게요. 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아닌가요? 랄리랄리나이 랄리랄리랄리나이 이렇게 했나? 윌벤저스 영화 너무 기대됩니다. 꼭 보러 갈게요 하셨고요. 자, 그리고 또 4643번님 싸이 떼떼 어, 떼떼떼떼떼떼 이건가? 자, 0037번님 BTS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아니 아기가 어떻게 음을 딱딱 맞춰주면서 잘하죠? 오 다이너마이트인가요? 자 1486번님 네. 채연 눈에 둘이서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쏴. 오 자 1242번님 정답 마카레나? 정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이쁜 윌벤저 목소리들 어서 랜섬 이모는 오늘도 어. 힘이 납니다. 아, 나나나나나나 헤이 마카레나 이렇게 들으셨나요? 이제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쌤? 있습니다. 정답이 누구죠? 0037님 BTS 다이너마이트. 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 0037님께 극장판 윌벤저스 예매권 쏘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윌벤이 BTS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RM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솔직히 지금은 그 얼마나 전에 어. 그 스트레이 키즈 거기 그 리더 방찬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와 보니까 약간 갈아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호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멤버 필릭스도 호주 어. 출신이고 네. 그 형아들은 호주에서 왔고 막 하니까 아. 지금 다 차 탈 때마다 스트레이 키즈만 듣고 다녀요. 아이들도 홈그라운드는 게 있네요. 아니, 노래 다 외웠어요 애들은. 아. 아빠가 호주니까. 네. 아 그렇군요. 윌벤이 애니메이션 윌벤저스 OST도 부를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녹음은 다 마쳤어요? 녹음 다 마쳤어요. 아 요거는 마쳤고요. 예. 요거 쌤 아빠도 같이 불렀어요? 아 저는 같이 부르지 않고요. 어 기억나요 그냥, 그 구절? 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안 불렀으니까. 아하. 근데 아니죠. 제가 안 불렀으니까 얼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죠. 아니 알긴 아는데요. 어. 거기 옆에서 제가 조금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전에 들었는데 어어. 그 아까 그 크리스마스 캐롤 있잖아요. 네네. 그것보다 또 재밌게 나왔어요. 또 잘 나왔어요. 야 이거 뭐 안 볼래야 안 들어볼 수가 없겠군요.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벤틀리가 열창한 그 노래 이제 들어봐야죠. BTS 다이너마이트 들으면서 공감 문자 이런 거 한번 받아볼게요. 육아왕 쌤 아빠한테 궁금한 육아 꿀팁 아이 키우면서 궁금한 질문들 육아왕 쌤 아빠가 울벤 육아 경험담을 살려서 현실 코칭 해줄 거니까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BTS 다이너마이트 듣고 올게요. BTS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특집 샘 아빠는 육아왕 윌리엄 벤틀리 윌벤저스 아빠죠. 샘 해밍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아왕 샘 아빠한테 궁금한 육아 꿀팁 와 문자들 많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SHSW님이 샘 저는 새아이 육아맘입니다. 윌리엄 벤틀리랑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저희 남편은 즈질 체력이라서 아이들보다 빨리 지치는데 일단 그 서로 그 재미있는 그 놀이가 잦아야 돼요. 어어. 우리 아이들은 요즘 블록 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어. 그래서 그렇게 앉으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같이 하고 아~
뭐 7층 안에 있는 놀이를 빨리 찾아라. 네. 어. 윌리엄도 뭐 게임도 좋아하고 뭐 축구도 좋아하고 막 애들은 뭐 그냥 그 아이들은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그쵸. 그 솔직히 제가 재미 없어도 어. 그냥 아이들은 재밌으면 아이들 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네. 우리 세메미트는 체력 좋아요? 체력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뭐 시간 보낼 때 재밌으니까. 네. 네. 좋아요. 0202번님. 세미밍턴님, 벤틀리랑 윌리엄은 영어 잘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려서부터 영어에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영어랑 친해질 수 있는 놀이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놀이 방법은 있긴 하는데요. 어. 이것 조금 또 조심스러운 부분 있지만 그 부모님마다 다 그 생각 다르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노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예, 어쩔 수 없이. 어허. 그럼 차라리 만약에 보여준다면 영어 콘텐츠로만 보여주세요. 와우. 예, 우리 와우. 집도 TV 볼 때 그 요즘 뭐 OTT도 많잖아요. 네네. 거의 또 영어로 되는 것만 보여줘요. 영어 노트북을 보여주라. 꿀팁입니다. 네. 자, 베베님, 우리 아이들은 7살, 8살, 연년생인데요. 그렇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해요. 욕실에 욕조가 없어 물놀이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 목욕 잘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지금 이 나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스스로 혼자 배우는 게 또 나쁘지 않아요. 네네. 스스로 또 목욕하는 재미가 붙으면 오. 그거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 아이들은 당연히 씻기 싫으죠. 그 뭐 빨리 놀고 싶고 막 하는데요. 에. 일단 뭐 씻어야 되니까 그럼 아빠랑 같이 씻겨주는 거 어때요? 이렇게 그래야 애가. 근데 지금 윌리엄 같은 경우는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아 이제 혼자 하려고. 아, 머리 혼자 감고 허리 씻고 막 혼자 씻고 다 머리 말리는 것만 넣어주니까 혼자 씻게 되는군요. 1202번님 하나 볼게요. 연년생 아들 줄을 키우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아이들 앞에서 화가 폭발할 때 쌤 어떡해요? 혹시 화를 삭히기 위해 외우시는 뭐 주문이라도 있나요? 근데 솔직히 이 화가 날 때 어떻게 말리기 힘들어요. 네. 이게 차라리 인식하고 반성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또 날 수도 있어요. 아, 빨리 화재 전화를 해라. 저는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아빠는 잘못했다. 네가 잘못은 없다. 어? 아빠가 조절 못했다. 그럼 그런 방법은 또 오히려 또 날 수도 있어요. 화가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뭐 가끔 뭐 절가면 화가 안 나는 분들은 있지만. 네. 네, 가끔 화날 수도 있어요. 본인도 아빠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라. 아이들한테. 네. 멋진 육아왕 우리 샘 해밀턴 얘기 들어봤습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께 극장판 윌벤져스 예매권 쏠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자, 6월 23일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윌벤져스 많이 받으시고 샘 해밀턴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린스 함께 할까요? 샘 해밍턴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오픈 업! 취취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샘 해밍턴은 이제 Shut up! Hello, hello, hello.